7번째 과목입니다. 이번 과목은 MIT 대학의 Deep Learning for Self-Driving Cars S094 과목입니다. 강의 진행을 렉스 프리드만이 한 내용을 주로 참조해서 진행할 겁니다. 원문은 여기 보면은 비디오와 슬라이드는 주소 Self-Driving Cars MIT Edu 여기 있죠. Self-Driving Cars MIT Edu에 들어오시면은 강의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과 이 수업을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내용도 같이 보시면은 아주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학습 이 강의 자체는 보니까 도요다네요. 도요다에서 지원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한 강좌로 보입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딥 트래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게 될 텐데. 예, 빨간색 자동차가 밑에 있습니다. 얘가 좀 위로 올려볼까요? 밑에 빨간색 자동차 보이죠? 얘가 이 교통 상황을 봐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일정한 속도를 달성하는 것이 수업 목표죠. 그냥 뭐 천천히 가는 건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속도가 41마일로 돼 있죠. 킬로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빨리 갈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하는 데 따라서 얘가 어떻게 속도를 낼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요거 지금 현재 보니까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그래프가 있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코스트를 줄이는 로스 펑션이 계속 돌아가서 나중에는 실제는 아주 잘 달릴 수 있게끔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 옵션들도 있는데 보니까 로드 오버레이도 있고 다음에 오버레이를 주게 되면 이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 이것들도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가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수업을 작성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고 뭐 제출은 못하죠. 그러니까 MIT 수업이니까 MIT에 제출한다고 해서 MIT에서 뭐 성적을 매기거나 상품을 주거나 1등에게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코드를 작성해서 있으니까 그게 아주 좋죠. 두 번째 수업 주제는 이제 테슬라 딥 테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주소는 self-driving cars MIT edu deep tesla js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웹에서 그냥 바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계속 학습을 하고 있죠. 계속 학습하려고 있는데 예 코드도 밑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 코드 각각의 의미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지금 하나 화면이 있을 텐데 여기 있군요. 지금 이게 보면은 계속 이제 화면이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간단하게 우리 실습을 할 겁니다. 실습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할 거예요. 스마트폰을 테슬라 자동차는 비싸니까 RC카라 그러죠. RC카에다가 스마트폰을 탑재해서 실제 우리가 여기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RC카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여덟 번째 코스죠. 여덟 번째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프리레퀴짓이 있죠. 프리레퀴짓은 여기 있군요. 무인 자율주행 과정이니까 여섯 번째 CNN입니다. 여섯 번째 과목인 CNN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CS231N이죠. 요 수업을 다 마쳤어야 됩니다. 마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우리 과목들 우리 지금 이게 일곱 번째 과목인데 이 전체 강의가 총 몇 개든가요? 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고 다섯 번째는 짤막한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나와서 이제 톡한 얘기니까 빼고 결국 네 개인데 강의가 70분 정도입니다. 70분이니까 4728 280분 분량인데 그 중에서 약 200분 분량은 우리가 지난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인 자율주행
일곱 번째 과목이죠. 일곱 번째 과목인데 지난 1에서 6번까지 과정에서 다 진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자율주행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 7번. 지금 이 과목이 7번 과목이잖아요. 6번에서까지 언급됐던 내용들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80분 정도에 다 줄여서 요약해서 끝낼 겁니다. 한 4개 정도. 주로 코딩 부분이 많으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이니까 같이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